갑자기 나도 이러진 않은 거다. 공포의 분위기다. 하여튼 이런 걸 누가 알아?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 대형 복합상가 해가지고 밀리오레나 두산타워 면적도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나도 내 가게를 가져보는 거나 죽기 전에 나도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해보고건 하는 새파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먹고보다가 떠니까 더 마음이 와. 20년 강산이 지금 두 번 지나갈 때까지 일이 이런 식으로 되니 해결이 안 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대기업이라고 믿었지. 예. 부산시 진구 부전동 서면이라 불리는 이곳에 위치한 한 고층 건물. 27층 건물의 아래층엔 대형 상가가 있고 위층엔 782세대 아파트가 있는 주상복합 네오스퍼 건물입니다. 21년 전 상가 소유주들이 장사를 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다고. 야, 근데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폐기물이지 뭐. 아니, 근데 이게 상가 내부엔 온갖 폐기물들이 가득해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에서 못 가세요, 어머니? 네. 엄마가 네.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니까. 잔뜩 쌓인 폐기물들로 길이 막히고 어디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 21년 전 상가를 분양받아 여성 의류를 판매했던 지점득 씨. 적금과 남편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모아 마련했던 옷가게.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질책과 원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해. 내 오직하면 한때는 정말 내가 죽으면 내가 한이 맺혀서 정말로 내 상가가 이렇다면 내 유고를요 갖다 놔 달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까지 먹었어요. 너무 하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지금 합병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21년 전 칸칸이 나뉘어 음식들을 팔았던 지하 1층. 그러나 지금은 상가들의 구획조차 없이 모든 것이 철거되고 허허벌판 같은 상태입니다. 저 계단을 봤을 때 거의 여기 쯤인 것 같아요. 저희 가게가. 투자했던 상가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신 이유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오스퍼에서 이제 가게 3개를 했죠, 3개. 1996년 부산 최대의 의류상가 네오스퍼가 들어선단 분양 광고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분양자를 모집할 당시 IMF가 닥쳐 퇴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자본으로 자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오스퍼 상가 분양 소식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오스퍼 상가의 위치가 부산의 중심 서면에 있었고 부산의 상권이 서면으로 몰릴 것이라는 당시 분위기와 더불어 대형 백화점 근처의 네오스퍼 입지 조건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1,112명이 상가를 분양받아 네오스퍼 상가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1999년에 준공된 네오스퍼 건물. 2000년 3월에 네오스퍼 상가가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영업을 잘 해오던 곳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상가 전체가 한날 한시에 영업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오스퍼에 불 꺼졌대.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쫓아갔더니 깜깜해요. 갑작스런 단전에 상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층으로 물건을 다 옮겼죠. 물건을 옮겨서 1층에서 예. 밖에서 발전기 이런 거로 하나 구입해서 그 점포구 하나에만 불을 쫙해나게 해가지고 발전기 그것도 안 된다 해가 밖으로 혼자 또 나갔죠. 그 후 네오스퍼 상가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서 가져와서 가져올 수가 없죠. 다 출입구가 봉쇄가 되니까.
당시 단전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에 물어봤습니다. 한 달 납부 안 하면 다음 달 두 달째는 미납청소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두 달이 납부 안 되면 해지 예고가 납니다. 이거는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미납요금이 얼마고 보증은 얼마인데 이걸 갖다가 11월 20일까지 안 내면 등기금을 정지하겠다. 2002년 9월과 10월 전기요금 체납이 발생해서 단전이 됐다는 것. 그 당시는 전부 다 가입이 안 됐다. 안 돼서 단전시켰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아 나는 냈지만 누군가가 안 냈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네오스포 상가는 분양 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 중에 한쪽인 남종훈 씨. 네오스포 건축사업 초기 시행사 남화건설의 대표입니다. 네오스포 건축의 사업 주체는 남화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 시공사로 계약을 맺은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시공사에게 분양사업을 위임하고 추후엔 사업권 전체를 위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은 남화건설과 시공사가 4대 6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 대표에게 법원에서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남화건설의 명의와 소유권이 모두 넘어간다는 것. 남 대표는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제기했고 남 대표 몰래 서류가 만들어진 점이 확인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익금 정산을 하기 위해 남 대표는 다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고 10개월 뒤에 네오스포 상가의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심을 했죠. 감정을 하겠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감정 때문에 너가 이거 상가 같이 하락을 시키려고 너가 고지를 하는구나. 남 대표의 말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단전을 통해 네오스포 상가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목적이 자신과의 소송에서 정산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러한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림산업은 어떠한 입장인지 물어봤습니다.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 측은 남화건설의 주장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법원 판결로도 입증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단전 최초 통보가 단전 예고 통보가 2002년 11월 12일에 처음 왔는데 단전이 실행된 것은 2002년 11월 22일입니다. 단전을 이렇게 빨리 예고 통보 후에 실제로 실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실에서 없죠. 네, 이렇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유예 요청을 하기만 해도 한 달, 두 달은 이렇게 큰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유예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충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단전이 됐을까?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그 메모를 보면은 거기에 뭐 시설 담당 차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또 뭐 관련 사람 몇 분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가 봐요. 사실은 중요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안 끊어요. 어차피 지금 당장 돈 안 돼도 며칠까지만 좀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한 발 문을 나가지고 약속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가정집도 그래야 하는데 작은 상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아 이제 뭐 전기요금도 납부 못 하고 보증금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영업 중이던 1,264개 상가에 불을 끄게 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두 달분 약 1억 7,300만 원. 그런데 구분 소유자들은 체납된 구체적인 액수와 체납 요금 독촉 고지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전 전날이든 그 전이든 한 번도 아무도 그러면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고를 안 했어요. 단전을 막는다면은 상관이 많고 이러니까 관리비를 얼마 안 돼서 4시 아니면 단전 됩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말 없이 단전 딱 돼가 단전을 막기 위해서 이 관리단이 노력을 한 적 찾으려면 저희들에게 무수히 그 우편물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 공지를 하고 또 상가에다 부실감이 크게 네. 저희가 그러니까 받고 안 했으면 저희도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1인당 평균적으로 6만 6천 원, 6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러면 이제 상가가 셔터 내린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정말 그 7만원 못 내겠습니까? 상가 소유주들은 관리법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시 시행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주들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관리단을 소유주들이 구성하는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쭉 하면서 미분양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소유주 소유권의 50% 이상을 뭐 대림 쪽에서 사실상 이제 행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관리단은 그쪽 의사에 따르게 돼 있죠.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하나 상가 영업이 안정화되기 전인 초창기에는 보통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전 당시 시행사였던 대림산업은 상가 단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것일까?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는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미납액이 41억 원에 달해 운영이 어려워진 네오스포 관리법인을 돕고자 17억 원을 지원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당시 시행사들은 구분상가 53%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제대로 냈을까?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는 단전 이후에 자신들이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체납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전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대림산업은 단전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분의 관리비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1억 7천만 원에 건물이 문 닫게 만드는 상황을 대기업인 대림이 피할 수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대림은 되게 숙여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 7천만 원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다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계속 마이너스 손실만 발생한 현장이니까 빨리 클로징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대림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들 200여 명은 대림산업 본사 앞에서 네오스포 단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상에 돈은 몇 억씩 전부 다 투자를 그렇게 억대 이상 해놓고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신문지 피해놓고 컵라면 먹는데 전부 다 눈물 나서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희망과 미래를 네오스포 상가와 함께 분양받았던 소유주들. 그러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 채 상가 밖으로 내몰린 네오스포 소유주들은 21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걸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전 재산을 잃고 삶에 대한 의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단의 조치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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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500세대, 2천억 원의 피해를 낳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 그런데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743구, 작년부터 못 받으신 세입자분들도 다 계시거든요. 같은 건물에. 하원군 가야읍 다 모든 세대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원주랑 횡성에 건물이 한 8채 있는데 다세대로 네. 그게 다 경매 넘어갔거든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기억하우스. 4개월 전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혜림 씨. 지금 다음 집 계약도 날리고 이 집 무슨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연락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전세를 다시 들어갈 집을 보고 계약을 하셨던 상황이에요? 네.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그다음에 잔금 치르는 날에 여기에서 이제 받아서 그쪽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기를 하고 계약금 날리고
그렇게 된 거죠. 2021년 2월에 청년 전세대출 5,400만 원을 포함해 보증금 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훌쩍 지났는데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 대출 이자는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혜림 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혜림 씨의 집주인은 이 건물 30세대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걸 붙여놓고 소통이 어려우면 공지를 통해서라도 소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만 이렇게 딱 붙여놓고. 집주인은 호소문 한 장 붙여놓고 임차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할 것이라는 구청의 예고장이 붙었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혜림 씨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췄습니다. 부산 중구의 니은하우스 오피스텔. 이곳에서 또 다른 제보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이 오피스텔의 40세대 전부가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 쿵 내려앉았죠. 왜냐면 돈이 너무 큰 돈이 대출이 끼어있으니까. 중간중간에도 막 엘리베이터에 보면 막 집주인이랑 연락되시는 분 연락주세요 하면서 휴대폰 번호 써놓고 계속 불안했는데 뭐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임대로 이렇게 경매로 가버리니까 아 진짜였네 그냥. 너무 그냥 허망했죠. 큰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은채 씨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에, 승미 씨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8만 원 반전세로 계약해 곧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와이프라고 하면서 그냥 주민등록증을 들고 오셨거든요. 이렇게도 거래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도 이 와이프예요. 집주인을 본 사람 거의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의 번호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저희 지금 고수동 신화동이 경매에 넘어갔고요. 지금 여기 80세대에 있는 모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다 빚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아실 건가요? 이제 와서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 SNS 오픈 채팅방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부산의 임차인들 2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건물들의 위치와 형태만 다를 뿐 오피스텔 이름이 같았습니다. 문제로 거론되는 기역 니은하우스 오피스텔은 총 12채로 부산시 7개 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모인 임차인들의 계약 내용을 분석해보니 임대인이 총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이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핵심에는 최 씨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4명은 최 씨를 중심으로 이 씨와는 혼인관계, 손 씨와는 동서관계, 또 다른 이 씨와는 지인관계로 밝혀졌습니다. 부산 기역 니은하우스 세입자 200여 명은 임대인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 현재 경찰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전세 사기 그 피고인들의 입장이 똑같아요. 나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투자를 한 건데 투자 실패다.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상황을 한번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당사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때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건 사기가 아닌 거죠.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전세금을 반환할 생각이나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건 이제 전세 사기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날 국회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어 말하기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전세 피해가 단순히 뭐 개인의 문제고 원희룡 장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든 모든 사기는 동일하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에 저희는 선량한 국민들이 그래도 한 푼 두 푼 내 생활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춰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법이 제정되나요? 통과하나요? 그럼 다 소용없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전 재산인데. 60 넘게 살면서 평생 이거 읽어놓은 이건데 이거 한 푼도 없이 죽었는데 죽어야 되나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내용은 크게 경매 공매 지원과 금융 지원 방안으로 나뉩니다. 경매 공매 지원은 피해자가 전셋집을 구매하길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임대를 원하면 LH가 집을 공공 매입해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금융지원은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간 해주고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반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뭐 대항대출 해주시려고요? 그럼 저 지금 1.1%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자를 제가 왜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사기죄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핑계를 들었는데 근데 단순히 보험원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해서 이자 지원이랑 이런 게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피해자면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피해자지만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내가 그 영역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되게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차라리 명확하게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떤 피해자 지원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대책을 찾을 텐데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이 아니라며 비판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 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입은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피해자들이야 어떻게든 어떤 최대한 피해 금액을 실제로 반환받고 싶은 마음은 뭐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를 왜 못하겠습니까만은 사기로 떼였고 선순위 채권자들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인수하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그 채권을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전세는 서민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의 배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민 주거에 표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현재는 전세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없이 조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세가 정말 서민 주거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나서 30분 안에 다 빌렸던 것 같아요. 이 뭐 동갑으로 하세요? 이 X가? 알랭이가 이 전화를 안 받자! 알아보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해, 개X야. 야, 야, 그냥 이거 하지마라. 지금부터 X, 내가 다 숙일게, 알지? 불안당.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 돈 갖고 장난치는 거구나. 이래서 사채라는 게 진짜 꼴단죠. 정유 관련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중반의 박준수 씨. 방 한 칸짜리 월세집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형편이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20만 원 빌려서 일주일 뒤에 30만 원. 처음 20만 원은 네. 왜 빌리셨어요? 그때가 취직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 날까지는 3주가 남았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제가 굶으니까 부모님대로 살기가 좀 형편이 저를 도와주실 만큼 그렇지도 않으셔가지고 친구들도 다 대학생이고 그때 제가 22살인가 3살이었는데 대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으니까. 인터넷에 대출을 검색하자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빌리는 거 쉬워요. 그냥 연락하면 바로 돼요. 그거 엄청 많아요. 그는 가장 규모가 커 보이는 대출 중개 사이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불법 사채. 그 시작은 이른바 3050으로 불리는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엔 50만 원을 갚는다는 뜻인데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이율 20%. 법대로 하면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하루 이자는 163원. 3050 대출은 하루 3만 원이 넘습니다. 연 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4000%입니다. 지금 무슨 문자가 계속 오는데 네. 무슨 문자예요? 이거 돈 갚으라고. 조금이라도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에 시달립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채업자의 문자는 1분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 붙이는 연체료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 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는 240만 원이 됩니다. 연체료 때문에 갚아야 할 원금도 늘어나자 그는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갚고 또 이걸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받고 이렇게 하니까 총 8군데 더 됐을 거예요. 인터뷰 도중에도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입금할게요. 지금 하고? 제가 지금 안 돼가지고. 먼저 서울에서 이체 사업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오늘 안 되게 하는 거야. 이런 전화에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런 전화를 계속 받으세요? 매일 받아요. 폭언이나 강요는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 씨의 직장에도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신고도 안 됐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보신 거네요? 네, 몇 번 해봤어요.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 원금을 갖고 나서 경찰서 오세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게 왜 빌렸어요? 월급 190여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이 빚 갚는 데 들어갑니다. 그에게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원망스러운 거죠. 저도 돈을 갚아야 되는 책임은 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계속 커지더라고요. 하루 12시간
배달 한 건당 4천 원을 받는 성민 씨는 배달 대행기사입니다. 음식점 창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빚 3천만 원을 해결하려다 2022년 여름 하실장을 알게 됐습니다. 하강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난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찍을 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찍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보내고 나자마자 나 미쳤구나, 내가 진짜 하다하다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하실장은 성민 씨의 신상과 사진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씩 매일 줘라. 한 번에 갚으면 그때 채무를 종결시켜주고 사진도 지워주겠다. 다리를 타고 이제 한강대교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랑 같이 그냥 저 난간에 부딪혀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그럼 더 이상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갈 텐데, 뭐 그때 하강민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가 죽어도 네 나체 사진이랑 나체 동영상은 네 지인들한테 다 뿌려지게 될 거야.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난 그것만으로도 돼. 하실장은 SNS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모두 6명으로 이루어진 하실장 조직. 행동 강령은 무자비했습니다. 저희가 대화 내역에 보면 이제 나체 추심이라든가 채권 추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끝까지 추심해서 받아라.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서 받아라. 취재 도중 만난 정 씨. 그도 한때 사채로 고통받던 채무자였습니다.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던 어느 날 자신에게 사채업자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거 올라와라. 일 시켜주겠다. 그래서 갔더니 걔네가 그랜저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를 태우고 오피스텔로 간 거죠. 7시부터 욕을 시작해요. 새벽 한 4, 5시까지. 근데 저랑 비슷한 애기 있는 애 아빠한테 저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욕이랑 너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다. 초등학생 13살 애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있고, 네 아빠 지금 죽이기 전에 자기가 전화하라고 하라고 수천 명한테 매일 그러고 있었던 거였죠. 무엇보다 죄의식이 전혀 없던 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됐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을 때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전화를 했더니 진짜 장례식장이어서 얘네들이 진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전화도 해봤었어. 걔네는 자기 핸드폰에 그냥 사고자 하고 느낌표, 그냥 사고자라는 게 돈을 못 갚았다 이 사람 하고 많은 거죠. 그냥 다 돈으로 봐요. 20만 원, 17만 원 못 벌었다. 더는 견딜 수 없던 그는 일주일 만에 오피스텔을 탈출했습니다. 채무자 한 명 한 명을 협박하고 괴롭힌 대가로 돈을 받아낼 때마다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최소 1,500만 원. 최고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 6천만 원까지 벌었었어요. 한 달이죠? 예. 팀장급은 보통 제가 들었을 때 3억에서 6억까지도 번 사례를 들었고. 최근 경찰에 적발된 사채업자의 측근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총책까지 검거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주변 형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가 경찰 적발되고 나서 이제 그 후에도 따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형이 저한테 일하자고 연락 와가지고. 조직은 깨져도 남은 이들이 불법 사채를 이어간다는 것.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네. 근데 계속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되니까요. 처벌도 약하고. 처벌도 약하고. 예. 지금 이 잡혀간 분들 이 형을 좀 낮게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예. 무조건 낮게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들이 예상하는 처벌 정도가 있나요? 벌금? 그들의 예상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대부업자들의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가 약 40%, 벌금 등 재산형도 40%였습니다. 그럼 이자제한법 그 초과되는 것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대부업법을 신고하지 않고 대부업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정형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사실상 실형 나오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법 사채업자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큰데 국가가 환수한 금액은 적다 보니 불법 사채 시장의 악순환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채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도 돈이 부족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죠. 그럼 돈이 왜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생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생계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천사의 미소를 하고 다가와서 그 돈을 빌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얼굴로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최악의 범죄, 그게 사채다. 지금 고리대금업자 얘들 처벌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붙는 거는 이 청년들이 왜 사채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정책,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